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할 상황극은 미용실 상황극, 미용실 상황극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스마일 액션. 아, 지각이구만. 아, 지각이로구만. 아, 헐레벌떡, 헐레벌떡. 아, 아. Yo, what's up, student? 아니, 쌤. 어하. 저 좀 늦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Wait. 어, 지각까지는 봐줄 수 있어. You know. 오케이, 지각까지는 봐줄 수 있어. But you had no. 어? You had 매우 길어. 제가 길다는 겁니까 지금? Yeah. 네, 선생님 머리 자르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빠이. 일교시 빠이 되겠죠, 그럼. 빨리 가. 쏘리 쌤. 빨리 가. 아, 또 학주쌤한테 걸려가지고 이거 또 머리카락도 잘라야겠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 이거 진짜 정말 오래 길르고 제가 아끼고. 어, 이 사람 뭐야, 머리카락 뭐야? 무시무시하다. 아, 어떻게 하면 좋지? 내 머리가 이거 어떻게 길른 건데 내가. 아, 안 걸리고 이제 우리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간신히 길른 건데. 아, 미용실이다. 아, 내가 구레 나리고 간신히 길른 건데. 아, 미용실 가서 잘라야지. 아, 잘 자르는 곳이겠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상이 좋으시네. 아, 안녕하세요. 잉여 디자이너 백열등이라고 해요. 무적코털 부부부야. 뭐야 이 사람 머리. 아, 손님 무슨 컷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파마? 약간 상구 컷? 약간 깔끔하게 그냥 좀 손님한테 걸렸거든요. 네, 기두 컷?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아, 조금만 잘라주세요. 선생님 그냥 안 걸릴 정도만 아시죠? 조금만, 진짜 조금만 잘라주세요. 진짜로. 네. 구렛나 다 밀지 말고 진짜로. 네, 아시죠? 네. 아, 손님 머리가 건성이시네. 아, 네네네네. 아, 아이고, 아유. 아, 드라이기 좀 켜고. 아, 전화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발레레레레레. 어, 전화가 오네요. 잠깐만요, 손님. 여보세요? 뭐? 이게 사실이야? 왜요? 그이가 임신을 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 선생님! 제 머리가 갑자기야! 선생님! 근데 내 애가 아닌 것 같다고? 선생님, 제 머리를 이렇게 만들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알았어, 제 머리! 센세, 부탁합니다. 뭘 부탁한다는 거야? 미용실을 부탁한다는 건가? 간다! 아, 야! 내 머리 돌려내! 야! 나 지금 바빠. 아, 미용실 일단 맡아주고 일단 오면 따져야겠다. 이거, 아, 이거 손해배상 한 2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맡아주고 일단 선생님 일단 미지 원장. 어, 뭐야?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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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문 진짜 어? 아유 어, 선생님 바뀌었네. 아이고 좀 이거 어떻게 좀 해요 이거. 아 왜요? 아 이거 낑기잖아 이거. 자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가는 순간 이게 낑긴단 말이에요. 아, 좀 잘라드려야겠네. 위 좀 잘라드려야겠네. 아 들어가세요 손님. 아, 편하게 앉으세요. 네 제가 원장선생님 아니지만 오늘 금방 오실 겁니다.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조수거든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손님 뭐야? 어 저 급해요. 빨리 머리 잘라주세요. 빨리. 아 손님 죄송하지만 원장선생님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는군요. 아 원장선생님 안 들어왔어요? 네? 나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고? 네, 아 그럼 그러면 당신 해주면 되겠네. 빨리 잘라줘요. 저... 제가요? 네. 아 알바생인가? 알바생도 아니고 그냥 잠시 맡아주는 건데. 아 잠시 맡아주는 사람? 네 급한 일이 생겨서. 네, 어쨌든 미용실 잠시 맡아준 거면 자를 수 있겠네. 빨리. 그게 아닌데 손님. 빨리 머리 잘라줘요. 빨리. 정말, 빨리. 손님 괜찮으시겠어요? 뭐? 아 나 믿어. 당신을 믿어. 나는 내 눈을 봐봐.
나를 믿는 당신을 믿어 나는. 아 네네네. 너. 네 잘라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잘라 드릴까요? 아, 일단 잘라줘요. 그냥 일단 머리 잘라줘. 머리를 잘라달라고요? 어. 괜찮으시겠어요? 뭐 괜찮아. 머리 자르요. 머리 자르러 지금 미용실 못 자르러 와. 빨리 아, 잘라줘. 미용실에 머리도 자르나? 아 들어온 적 없는 것 같아. 잘라 드릴게요. 아 빨리 잘라줘요. 빨리 빨리. 아 죽으실 수도 있는. 뭘 죽어. 머리 자르는 누가 죽어? 안 죽어 나는.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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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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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손님! 얼마죠? 손님 마음에 드세요? 일단 머리 자르러 온 거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내가 머리 자른다고 했으니까 아니, 내가 천국은 좀 편하세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갈 거예요. 일단 8,000원 나왔습니다. 아, 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볼게요. 머리는 다음에 찾으러 올게요. 아, 네 머리 잘라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아, 네 들어가세요 손님. 네, 네 들어가세요. 안 돼, 내가 사람을 죽였어. 미용실이 이런 곳이구나. 머리를 자르는 곳이구나. 야 언제 봐도 이렇게 잘생겼는데. 아 사람도 뭐야. 오셨네. 네, 손님 죄송한데 제가 원년생이 아니라서요. 네? 네 제가 잠시 맡아주는 거라서. 머리 아까 자르는 거 봤죠? 머리 죽으실 수도 있어요. 예술적인 감각이 너무 뛰어나세요. 네. 제 머리를 보고도요? 어휴 고속도로네. 네 아, 괜찮아요. 쟤는 머리는 해철인데요 뭐. 아... 네 얼굴이 원빈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네.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손님? 원빈처럼 잘라주세요. 원빈처럼요? 네 얼굴 와꾸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전 자신감이 있어요. 원빈처럼 잘라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네. 아 자를 수 있을까요? 아, 처음인데 오늘. 아 잘라드릴게요. 네. 위. 아 이게 아닌데. 아 어떡하지? 아 망했어. 아 어떻게 해야 돼? 원빈처럼 잘라드렸을까? 아 모르 구렛나루 다 밀어버렸어. 어떡하지? 아 그래 그 방법을 쓰는 거야. 위. 그래. 비다이. 손님 다 됐습니다. 아 이게 뭐야? 마음에 드세요? 원빈이잖아. 그래 이거야. 머리 정말 잘 자르시네요. 예. 계산합시다. 네 손님. 네? 야 좀 어려운 작업이라서요. 10,000원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싸게 받는 것 같지? 돈 벌기 쉽네 이거. 아직 한 발 남았다. 원빈 같으세요. 완전 원빈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손님 자주 놀러 오세요. 네. 네 인이혜입니다. 나 진짜 재능이 있는 건가? 아유 벌써 18,000원이나 벌었잖아. 와 혹시 다음 손님 누구세요? 예약자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저. 잠깐 만져봐도 될까요? 아 예예. 예. 아 왜 느껴? 왜 느껴? 야 머리를 맞아. 아야. 뭐야 전화? 우리 남해크성에서는 여기가 이제 성감대로서 이제 만지면 느끼고. 예. 예, 지구인들도 뭐 더듬이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예, 뭐 남해크성에는 두 개가 달려 있을 뿐이에요. 아 손님 좀 아니에요. 네, 손님 그러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를? 아 제가 여기 머리가 탈색이 돼가지고 요즘 뭐 유행하는 색깔 있나요? 유행하는 색깔 뭐 파랑 색깔도 괜찮고 요즘에는 이쪽 와보시겠어요 일단은? 예. 네 이쪽으로. 네 좀 앉아보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앉아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색깔 네. 보이시죠? 네 그렇죠. 이게 그림인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처음 와가지고 미용실 여기 미용실은 여기서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아 그러면 저는 이 요새로 할게요. 요새 아 이거 네. 방사능 색깔? 네 방사능 색깔. 아 방사능 요즘 인기 좋지. 아 요즘 아 후쿠시마가 걔 짱 좋지. 네 따라오세요. 네 앉으세요. 네 아 여기 이쪽으로. 예. 어 이소 뭐 의자를 좀 잘 타지. 이쪽으로. 아 뭐 원하신다면요. 뭐. 와 텔레포트. 역시 남의 그 인성 굉장히 텔레포트를 쓰고 있어요. 무서운 녀석. 아 뭐 원한다면요 뭐. 아 이쪽으로 자르죠 그럼. 예 그렇죠. 어 이쪽으로 자르고 싶은데 나는. 아 그럼 이쪽으로 가죠 뭐.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방사능 색깔로? 야 방사능 색깔로 해주시죠. 아니 물감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아 맞아 내 책가방에 물감 있었지 처음. 쓱쓱쓱쓱
아 어제 오늘 미술 시간에 물감 갖고 온 건데 아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 툭툭툭툭 아 손님 염색이 네. 완성되었습니다. 아 해주시죠. 네. 자 잠깐만 바를게요. 아, 다 발랐다. 이제 한 1분 정도 기다리면은 아, 색깔이 1분 정도? 나오실 거예요, 네. 아, 아 아직 하늘색이 됐는데? 어? 초록색이 나와야 될 텐데 이거? 어? 아, 이거 이 색깔로 하시겠어요? 아, 뭐 나쁘지 않네요. 네, 어울리세요, 어울리세요, 네. 아, 근데 네. 제가 좀 버릇이 있거든요. 무슨 버릇이요? 더듬이를 이렇게 빨아먹으면 아 맛있더라고. 아, 그럼 더듬이 잘라드릴까요, 그럼? 예, 하나만 잘라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그럼 하나만 잘라드릴게요. 아, 그럼 안 잘랐는데 됐다. 하나 잘라드렸어요. 아 더듬이 아 이 더듬이가 아니었네. 아 팔이었네. 손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팔이었네. 더듬이가 아니고. 여기 미친 곳이야. 정열맨이야. 손님. 돈은 내고 가셔야죠. 알겠어요. 네, 돈은 돈 없으시다고요? 아 있죠. 아 없으신 건데 얼마면 돼? 네. 네, 돈 한 네. 그 5,000원만 받겠습니다. 네. 그래도 죄송하니까. 잠깐만요. 네네네. 지금 지구가 위험한 것 같아요. 왜? 지구가요? 이럴 수가. 딱 가봐야겠어요. 텔레포트. 개자식. 야. 상관없어. 나 뭐 물감 썼는데 뭐. 뭐 내 미용실도 아닌데 뭐. 괜찮으셔. 뭐 손님만 다 보내고 나도 아 원장선생님 어떻게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이거 변상 받아야 되는데 나도 와. 네 다음 손님 누구세요? 저입니다. 아 원장선생님 언제? 혹시 원장선생님 친하세요 혹시? 아 저랑 베스트 프렌드죠 이거. 아 근데 저도 손님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에이, 손님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 머리 이렇게 해놓고 갔다고 나한테 맡기고 왔다고. 아 당신이 원장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어제 마지 심슨 컷을 했는데요. 아 하임. 이게 좀 아직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네 이 컷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 이 사진이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이 사진 이거 스티브 아닌가? 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아 요즘 유행하는 컷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잘라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저게 좀 깔끔하게 치면 되는 거죠 그냥? 잘라주세요. 예, 잠시만요. 쑥 자 갑니다. 예? 아 자를 수 있을까? 아 그래봤자 이 정도인데 뭐. 아 이게 아닌데. 아 그걸로 원하시는 거구나. 아 됐나 이 정도면? 아 손님 마음에 드세요? 뭐야 이거? 사람을 만들었잖아 이거. 아니. 이거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만 입어도 돼 이게. 아니 이거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머리 위에 머리가 있잖아. 아니 형님 이거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안녕 자기. 뭔 소리야. 내 목소리 들려 자기? 뭐야 스티브? 나 스티브. 스티브 살아있었어? 난 자기와 교감을 통해서 듣고 자기가 먹는 것까지 느낄 수 있지. 뭐야? 스티브! 자기 머리를 잘랐으니까 나를 씻겨주지 않겠어? 스티브! 손님! 우리 스티브를 씻겨줘야 돼요. 손님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죠? 스티브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스티브가 뭐 어떻게 말을 해? 머리카락이야 자기, 머리카락. 자기만 들을 수 있어. 내 목소리는 자기만 들을 수 있다. 손님 머리 감겨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스티브 조심해. 역시 자기 너무 친절해. 림보를 하고 있어. 스티브 위험할 뻔했어. 손님 누우세요. 자 씻겨드릴게요. 자 머리 자기, 위에 올려주고. 자, 자기 난 차가운 물을 좋아해. 차가운 물로 씻겨달라 해줘. 차가운 물로 해주세요. 네 차가운 물로. 끼끼끼끼끼끼. 자 씻겨드릴게요. 아 이 상쾌한 기분. 자 어디 쪽 시원하세요? 여기 이쪽 쪽? 뒤통수 쪽이라 말해줘. 뒤통수. 뒤통수요. 아 이거 스티브 이게 코 부분이 좀 많이 더럽네. 아 스티브 솔루션 스티브. 아 마음
선생님 제가 말려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머리 말려드릴게요. 좀 차갑게 해드릴까요 드라이? 좀 따뜻하게 스티브 따뜻하게. 네 잠시만요. 네 드라이 좀 갖고 올게요. 자기 왜 그래 스티브? 내 머리카락이 자라더라도 항상 지금 머리대로 해줘. 알겠어 스티브. 너가 이 머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거야. 스티브 눈에도 털이 나는구나. 네, 머리 말려드릴게요. 네. 좋았어 시작된다. 스티브가 좀 괜찮을런지 모르겠는데. 아 스티브! 뜨거워! 괜찮으세요? 스티브! 뜨거워! 스티브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 아 스티브! 그만해주세요! 스티브 숨을 쉬어! 아니 다 됐습니다. 좀 머리가 뽀송뽀송해졌네요. 스티브 괜찮아? 자기 이건 뽀송뽀송이 아니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 스티브 자기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돼. 형님 계단입니다. 잠시만 이거. 네네네네 손님 왜 그러세요? 도망가야 해. 스킨 없어요 스티브? 에? 스킨 없어요? 스킨이요? 네 그게 뭐야. 아 스킨 아 머리에 발라주는 거 왁스 해달라고. 왁스 해달라고? 응? 안돼 네. 안돼 왁스 해줄게 그럼. 아 왁스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어여여 그렇게 스티브가 이수근의 몸을 지배했다. 이제 내 몸이다. 가자 일어나라. 머리가 없다니 몸은 내 거다. 가자 움직여라 앞으로 몸 밖으로 나가라.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가라 스티브. 가라 스티브. 됐다 드디어 한 손님만 남았구만. 안녕하세요. 아 자고 계시는. 아 배가 출출한데 오늘 내가 얼마 벌었더라. 아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 점심시간이네 벌써. 와 이거 학교 땡땡이 쳤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밥부터 먹자 일단. 내가 오늘 18,000원 벌었으니까 시켜 먹어야겠다. 아 뭐 시켜 먹지? 그래 이게 핸드폰이구나. 아 이게 전화기구나. 저곡 네 쌀국 수점 뚝배기입니다. 아 여기 뚝배기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뚝배기 먹어야겠다 오늘 오면. 손님 아, 머리 안 네. 자르세요. 머리 아 잘라 네 자를게요. 아 네 여기 앉으세요. 금방 잘라드릴게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단정하게 잘라주세요. 아 단정하게요? 네 구레나룻 조금 잘라주시고 앞머리는 눈썹 보이게 아, 잘라주세요. 손님은 머리카락이 약간 네 너무 흰마리가 없어. 이게 약간 실마리가 없네. 약간 힘이 없네. 좀 이렇게 멋지게 풍성하게 좀 잘라드릴까요?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럼 그렇게 하죠 그럼. 네 네 한번 잘라드릴게요. 네 가위로 좀 섬세하게 잘라드릴게요. 네 싹둑 싹둑. 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쌀국수 전 뚝배기 아, 왔습니다. 얼마예요 도대체? 얼마요? 4,500원이요. 4,500원. 아 그럼 팁으로 그냥 5,000원 드릴게요. 아이고 잘못됐네. 아 네 저 5,000원 드릴게요. 5,000원 드릴게요. 어디다 올려드릴까요? 아 올릴 데가 없.. 아 손님 머리 위에요. 예 네. 뚝배기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먹으면서 하게. 네네 방금... 아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손님 계속 자를게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예 네. 이것도 하나의 패션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요. 아예 아 앞에 거울 보세요. 거울 보세요. 어머 아 마음에 드세요 손님? 마음에 들어요. 네. 제 로버트 할리가 된 느낌이에요. 아 한 입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맛있네 손님 머리가 맛있고 좋은 거 같아. 뚝배기 이야 면발이 역수로 부드럽네. 와 국물도 얼큰하네. 아 손님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네 들어가세요. 얼마예요? 아 뚝배기가 5,000원이었으니까 만원 받을게요. 만원 아우 싸네. 아이 좋습니다. 네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입 더 하실? 좋죠 여기 틀어주세요.
아 배고파 잘 지냈는데 좋지 쌀국수 뚝배기 한 뚝배기야 실례야 아 맛있네 육수 뚝배기야 어 들어가세요 네 오 스티브 너도 한입 먹을래? 먹어 스티브 좋았어 한입 드실? 어 스티브 들었어 들었어 지금이야 입 벌려 어 좋았어 어 스티브! 어 스티브! 스티브 쳐주면 어떡해! 그쵸 선생님들이 내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거 있구만 당신 누구시죠? 누구세요? 머리 찾으러 왔어요 아 머리요? 아 네. 여기 머리 가져갈게요 네 가져가세요 네 가자 드디어 아 도대체 원장선생님 어떻게 언제 와 내 머리! 야 내 머리 어떻게 할 거야 진짜로! 원장선생님! 저 오늘 예약했던 설태웅인데요! 어? 저... 누구시죠? 누구지? 표정이 변했어 내가 알던 원장선생님이 아닌데 선생님 저 오늘 하루 맡기로 한 쌤이에요 네 아... 믿고 잘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그 하, 최연소 최고급 디자이너 분이 아 그건 아니고 잠시 맡은 거야 잠시 에이 겸손하시네 예쁘게 좀 잘라주세요 아,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 언제 오시는 줄 아세요 혹시? 그건 저도 잘 오늘 언제 오는 거야 약... 언제 선생님 도대체 잘라야 되는데 나도 빨리 이거 어디 뭐 머리고 배당 거 받든가 그래야 되는데 네 언제 잠시 맡은 건데 제가 좀 잘라드릴까요 그럼? 에이 저 저 미래 꿈이 크리에이터인데 좀 아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 아 좀 깔끔하게 해달라는 건가 그럼? 네 딱 봐도 저분은 크리에이터구나 딱 삘이 아, 오게 아 그런 그럼... 스웩 넘치는 거 있잖아요 좀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잘라 드릴게요 네 아 자 그러면 크리에이터의 중요한 게 뭡니까? 유튜브 만든 사람의 중요한 게 뭐예요? 윙 잘라 드릴게요 일단 계속 윙 어, 네. 어. 이거죠 이거 오! 좋아요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 한 번씩 앉으세요 아니 끝난 게 아닙니다 앉으세요 어, 끝이 아니에요? 어, 더 맡겨볼게요 구독하기 구독도 한 번씩 그리고 fuck 뭐에서 fuck이도 만들었어? 아 이거 손 드는 거 있지 않나? 아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 바꿔줘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용실에서 한 그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후 이 머리는 대한항공에서 정말 어울리는 그런 컷입니다. 야 다음 머리 제가 아주 긴 시간을 들어서 만든 우양 유유왕이 있었어요. 듀얼하자! 대한민국의 야시 치킨 컷도 있었습니다. 피콜로 컷. 텃밭이 없다 그럼 머리로 기를 수 있는 상추 컷. 삼각김밥 컷. 출출하시죠? 출출 컷입니다. 정열매. 뭐야 이건? 이거 뭐냐? 이거 뭐 헤어치 컷이냐? 캔디 컷. 캔디 컷. 야. 날려라 가루. 아, 네 이렇게 해서 미용실 상황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